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해피 스마일 은별 MC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종목상담 119를 대신 책임지러 온 MC 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16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네. 저희는 또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네. 또 저 제가 앞에서도 물어봤지만 네. 은별 씨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네. 저 다음에 다시 놀러도 될까요? 아, 네, 언제든지 환영해 주세요. 아, 정말요? 네. 환영해 주실 건가요? 네, 은별 씨가 안 보고 계신다라면 네, 상관없어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밀로 해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2부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이 1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는 이제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시원한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자,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세 가지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과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인데요. 전화번호가 아까랑 다르죠? 02-3772-0256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랑 문자로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 시간에는 USB를 드린다면서요? 네, 교육방송이 담겨있는 13강짜리 네. USB를 준비했습니다. 13강짜리?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책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나와 있고, 그쵸. 실전 매매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책만 보면 너무 졸려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이런 강의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의가 들어있는 USB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느냐? 자,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서용원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응원 문자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다섯 분께 USB 드릴 예정인데요. 당첨자는 방송 막바지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문자 체험도 있다면서요. 네, 3일 문자 체험 있습니다. 네, 그 문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아,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이나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장중에 3일 동안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 장중에 그런 문자 받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자 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 상담이나 이제 USB 신청,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이죠? 네. 네, 세 분을 골라서 또 저희가 이 문자 체험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많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열심히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네, 오늘 종목 상담 119도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119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목요일 장 끝나고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까지 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참여를 가능하셨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쉽게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4월 필승 종목 대공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탈 검색창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2대12의 종목상담 119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아, 난 그런 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또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정말 매일 한 100분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 상담이라든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당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로 스마트폰을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USB 당첨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단 외국인 수급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월 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 4월 접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최근 2조 원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들과 함께 동반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어느덧 코스피 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당히 안정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사실 3월 중순 말경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도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좀 있었는데 어느덧 3140이 왔고 이제 3200을 향해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려워하셨을 텐데 이 부분들을 조금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시 예상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5월달까지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5월달 돼서는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좀 견조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보궐선거도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놓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3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들도 나오다 보니까 정책주들로서 건설과 SOC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이랑 DLENC, 그다음에 철도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종목별 흐름들을 여러분 가져가 보신다라면 시장은 뭐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도원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은별씨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러 하루만 또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자리를 찾으러 온 도원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엄지공주인 것 같다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키 작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시청자님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네, 키가 좀 작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수가 좀 주춤주춤하죠.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갑니다. 근데 또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분들은 자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상담 더 많이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전화번호는 02-3772-025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많이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서영원 전문가님의 특별한 강의가 담긴 USB 선물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USB 안에 13강, 정말 꽉꽉 채워서 좋은 강의들을 다 담았다고 하니까요. 이 USB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뭘 적어주셔야 하냐면,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의 이름, 서영원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골라서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에 당첨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그리고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세 분을 추첨해서 이제 문자 체험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더 많이 많이 만날 수 있기 위해서 2시간씩 특별 연장 방송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목요일 1부는 황주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금요일 1부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 자,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7시 이 시간에는 서영원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동안 많이 많이 잘 활용해 보셔서 수익 내는 전략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잘 안내받으시고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상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같은 번호로 제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USB 상품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난 종목 상담을 참여하고 싶은데 당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4자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때 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 LG전자 15만 6천 원에 30%거든요. 네. 이 실적도 좋고. 네. 그렇다 그래서 샀는데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최근에 사신 거예요? 조금 됐어요. 아, 근데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스마트폰 사업부를 다른 데 매각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항상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던 게 스마트폰 사업 부분인데 이번 1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고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실적의 영업이익 개선세는 굉장히 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1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그 이상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LG전자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사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내가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는 앞으로 2차전지 쪽 이런 쪽으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가전이나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14만 원을 더 터치하고 16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일 때 삼성 이제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이 좀 차익실현 매물들을 좀 내놨어요. 근데 네. 기관들의 수급들을 보면 대부분의 차익실현 매물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 수급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투자는 또 단기간에 또 들어오기도 하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4만 원짜리 전후의 지지라인 때는 형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지난주에 좀 붙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좀 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14만 원짜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좀 홀딩해 보신다라면 우선은 전고점 자리 18만 원 이상 건 흐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 30%는 조금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 왔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중장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종목은 막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들을 네. 체크하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좀 끊어서 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선물 받아가셔야 되니까 우리 도원 씨께서 선물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G전자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네, 그래도 이번에 상담 받고서 좀 걱정이 이제 좀 안심이 되셨죠? 네네. 많이 도움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상담에 이어서 제가 또 선물도 드릴게요. 자, 바로 네네.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자, LG전자 앞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응원 메시지가 나왔네요. 저 시청자님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번 더 네. 이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가위바위보 바로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제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하나, 둘, 셋! 가위! 가위! 제가 이겨버렸어요. 어떡해요. 너무 슬픕니다. 자, 그래도 이제 시청자님 오늘 상담 잘 받으셨으니까 다음에 꼭 수익 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아쉽게도 제가 이겨버렸네요. 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화번호는 일부랑 다릅니다. 02-3772-0256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 시간에는 서영원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가 담긴 USB를 또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USB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영원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응원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당첨자를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응원 문자나 종목 상담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세 분을 추첨해서 문자 체험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해보시고 수익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온라인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훨씬 더 참여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종목 상담 119라고 하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거를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참여라고 두 자를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바로 여러분 안내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문자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콜마 BNH 53,300원에 10%요. 네, 콜마 BNH요.
나 이 종목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되셨고요. 지금 현재권에서 조금 소폭 매수가 부근 전후 있으시네요. 네네. 네, 이 종목을 좀 가격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실까요? 네네. 이 콜마 BNH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코로나 때 사실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ODM 회사들이 강하게 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ODM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매수 가격은 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이 아까 10%라고 하셨죠? 네. 10% 정도의 비중으로서 현재 가격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 저는 한 2분기까지 좀 끌고 가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우선 얘네가 20년도의 실적들을 보면은 작년, 재작년 대비 실적이 한 300억 정도 더 증가해서 10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55%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100% 정도의 프로의 유보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뭐 건기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콜마 BNH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애터미라는 회사를 아실 텐데 그 애터미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는데 대부분 이 회사에서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0년보다도 2021년도의 실적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데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감염자 수가 좀 증가하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차트는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는 지지라인대를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상승과 하락 파동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4등분을 나눠서 보면 중심 가격이 지금 46,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 46,000원이 깨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이평 수렴이 다 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6만원을 좀 넘어가면서 전고점을 향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10% 정도시니까 혹시나 좀 48,000원 이하권이 좀 나온다라면 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소량 더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를 한 65,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65,000원 정도 왔을 때 일부러 좀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7만 원을 향해서 가져가 보신다라면 뭐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단지 조금 늦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냅두신다라면 이평 수렴과 함께 좀 주가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원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잘 받으셨어요? 예예. 네, 좀 길게 봐야 된다고 하네요.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겠죠? 예예. 네,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을 하면서 제가 바로 선물 뽑아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중에 가장 세게 돌렸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치킨 8조각 나왔습니다. 손님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자, 저희가 네. 치킨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 선물도 좀 마음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네. 오늘도 이렇게 상담 속 시원하게 받으시고 치킨 8조각까지 좋은 선물까지 받아가신 시청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자, 지금도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편하신 대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먼저 전화는 02-3772-0 2556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달아주시면 되니까요.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골라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의 명 강의가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USB를 또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USB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영원 전문가님 이름 적어주시고 또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다섯 분을 뽑아서 드릴 예정인데 이 당첨자 공개는 방송 끝에 막바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상담 신청이나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또 저희가 추첨을 해서 문자 체험 서비스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서비스도 정말 도움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많이 이용하셔서 수익 많이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고 전화와 문자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참여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쉬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늘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종목 상담과 그다음에 4월 핵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방송 끝나고 모바일로 또 들어오셔도 충분히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좀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더 제한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또 어려우신 분들은요. 오늘 공개 방송 아니어도 노란톡을 통해서도 장중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가능하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스마트폰 스캔해 주셔도 여러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아시아요. 네, 코아시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2,400원에 14%입니다. 14%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게 뭐 일단 삼성 그 핸드폰 쪽하고 연계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인이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3월 중순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매집을 했습니다. 3월에 걸쳐서요. 매집을 네. 하셔도 그래도 비중 14% 정도 갖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카메라 모듈 쪽, 그죠? 그다음에 LED 패키징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흐름들과 함께 또 최근에 무선 이어폰의 부품까지도 납품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조금 아쉬웠던 점은 20년도 실적이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지금 현재 관해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현재 근데 그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삼성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현대기아차의 이제 헤드라이트에 들어가는 LED 모듈 쪽도 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조정권들로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살펴본다라면 뭐 기관 수급들이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좀 모멘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 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좀 대량 거래를 동반했고 거기서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주는데 저는 이 자리가 물량을 좀 팔기 위한 매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현재 주봉상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좀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간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 거래량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조정 국면이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이 정도 가격대 11,000원에서 1,800원 요 정도에서 흐름들만 나오면
다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좀 이평 수렴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이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거고요. 일단은 저는 한 1,500원짜리 선까지는 좀 매집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뭐 14,000원짜리를 잡아드릴 텐데 거기는 뭐 단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을 좀 뛰어넘는 전년 동기 대비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인다라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끌고 가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나머지 물량들은 좀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노려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선물 안내 우리 동원 씨께 도와줄 테니까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순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어요? 네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상단, 아니, 바로 선물 뽑아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좋은 게, 아, 자꾸 제가, 아, 1부에서는 잘 뽑았는데 2부에서 자꾸 응원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먹. 아, 또 이겼어요, 제가. 어떡하면 저도 가위바위보 신인가 봐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상담 열심히 서영호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고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고, 아, 다음엔 제가 정말 잘 도와드릴게요. 선물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 접수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번호는 02-3772-0256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담이랑 선물 이외에도 또 있죠. 바로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의 강의가 잔뜩 담긴 명강의 USB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강의 USB 듣고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해주시면 되는데 자, 서영원 전문가님의 이름 서영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뽑아서 드릴 거고요. 당첨자는 방송 막바지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 방송 끝까지 꼭 채널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전체 분들 중에서 또 3분을 추첨해서 문자 체험 서비스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내실 수 있겠죠?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위바위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위바위보를 다 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고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는 또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남지 않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고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또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41님께서 T플렉스를 보내주셨어요. 3,860원에 비중 5%라고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구구절절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매너 있는 말투로 종목 전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화면빨 너무 잘 받는다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토류 관련된 부분들로 투자를 하셨다라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대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급격하게 한번 갑자기 훅 하고 내려앉는 모습들을 좀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공포스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좀 확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저는 뭐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 5% 정도는 이 종목을 꾸준하게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거래가 별로 안 나왔어요. 오늘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조금
이 충격 파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흘러버리는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를 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갈등,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주는 종목이잖아요. 물론 미중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트럼프는 약간의 사업가 마인드로서 좀 밀당을 했다라면 이번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치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겨먹겠다라는 부분들의 좀 방향성이 스탠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5%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은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3,4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되면 좀 비록 손절은 하셔야겠습니다만 그 가격대보다도 저는 일단 목표가를 4,15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4,150원짜리가 들어오면 또 매도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튀어오르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또 4,000원 이하권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5%의 비중을 편입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문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을 보내주셨는데 7506님께서 HFR 41,000원 매수가 20%라고 하셨는데요. 41,000원이시면은 너무 고가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왜 전화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대응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일단은 HFR 같은 경우도 뭐 5G 관련된 통신 장비 쪽의 흐름들이 함께 좀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유독 조금 흐름들이 못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20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는 좀 많은 하락이 나온 부분들인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종목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4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 조금 추격 매수를 갖는 습관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5G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역배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8,000원짜리가 들어온다 하시면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다시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일단은 18,100원에서 찍었고 이제 여기서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가 체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서 28,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절반 정도를 매도하셨다가 다시 25,000원 이하권자리에서 여기서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매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당가를 적어도 3만원대까지 좀 내리는 흐름들은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41,000원까지 홀딩한다 아니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20% 더 하셔도 평당가가 35,000원 이하권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 반복 매매 관점에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유튜브 상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주영님께서 현대글로비스 211,000원 5%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기사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데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나요?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흐름들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3%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환 출자고리를 연결고리를 해결하고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를 갖기 위해서는 글로비스가 상당히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주고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비싸면 이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조금 하락세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 확보가 되면 주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지배구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7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보시고 다행히 비중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7만 원 초반대가 들어오고 한 17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좀 5%의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의 실적이나 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지배구조 때문에 아직 움직임이 덜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의 여유를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시청해준 세 분께도 우리 도원 씨께서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바로 문자 뒷번호 0942번님께 이제 선물을 바로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화면빨 잘 받는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실물이 더 멋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제발 잘 나오길 바라면서 어떤 게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아! 응원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어쩜 저 이렇게 갑자기 똥손이라고 누가 놀려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0942님 그래도 대응 잘 해주시고 수익 많이 많이 나시길 제가 또 오늘 밤에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7506번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문자 읽어봤고 또 이분께 선물 드려볼게요. 자, 우리 7506번님 하나, 둘, 셋! 아, 이분은 너무 힘들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유튜브 당첨자님, 닉네임이 이주영님이세요. 우리 이주영님도 이름이 너무 예쁘시네요. 바로 한번 선물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주영님에게 드릴 선물은 어떤 선물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 자, 혼자 두 잔 다 드셔도 좋고, 또 이제 친구분이랑 드셔도 좋고. 자, 이렇게 선물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특히 유튜브 당첨자님은 닉네임이랑 선물 이름 그리고 날짜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제 상품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치킨이나 커피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선물들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담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또 있죠. 바로 이제 서영원 전문가님의 강의가 담긴 USB 선물은 아직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자, USB 받고 싶은 분들 이제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영원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다섯 분 골라서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내일도 두 시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내일까지 꼭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조심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또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장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달려와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가셔서 그래도 두 분을 받아가셔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여러분 노란톡
자막이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에서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를 하시면 제가 종목 상담도 거기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털창에다가 종목 상담 119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줄을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은별 씨 화면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은별 씨를 뵙게 되네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참여 안내 방법과 함께 나와 있고요. 저기 첫 번째로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송을 오픈해놓고 왔어요. 저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저기서 보시면 여러분 함께 좀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주 리뷰랑 그다음에 우리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가야 되니까요. 그 점들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공개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리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이제 앞으로 OTT 서비스가 커지도록 할 테니까 컨텐츠 만드는 회사가 갑이 될 겁니다 라고 했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4월 2일 날 추천주로 드렸고 목표가를 10만 8천 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10만 8천 원이었어요. 장중화 때는 10만 9,200원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주면서 지난주 대비 11.3% 이상의 수익률이 좀 나와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안 매도하신 분들도 괜찮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목 자리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일부를 분할 매도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11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가져가신다라면 정말 좋은 수익률들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또 좀 더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대북주로 편입이 되어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북주보다도 실적과 앞으로 SOC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름대로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 AS 만족도도 1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뚜렷하게 좀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2020년도에도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1,500억을 기록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청산가치가 25,000원 가격대인데 과거에 7월 달에 5만 원까지 움직인 상태에서 최근에 좀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고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수렴 과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붙기 이전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양봉이 나올 때마다 좀 대량 거래를 붙이면서 저점을 높여나갔으니까 곧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가격에서는 14,900원, 즉 16,000원 이하권부터 46,000원 이하권부터 44,0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비중은 20% 정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5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상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는 전략, 손절가는 42,4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환율이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데 확실히 정확할 겁니다. 지금 1,117원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25원, 30원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지수는 3,1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지수보다도 지금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방금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SOC, 그다음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가져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119 좀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그다음 노란톡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좀 진행을 해 보시면 되니까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도원 씨께서 또 마무리 인사 해드리도록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인사 받고 또 방송 종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 받으신 분들, 선물 가져가신 분들 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온라인 강연회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의 명강의가 담긴 USB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다섯 분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저희가 USB를 드릴 수 있는데 또 이제 주소를 알아야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성함이랑 주소 두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119 저랑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고 또 놀러오고 싶은데 몇 분께서 더 놀러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또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다시 은별씨가 돌아오고요.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